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정말 큰 교통 어제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고요. 거기다가 GTX A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플러스 역세권 재개발까지 시작되는 지역. 정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겠죠. 바로 이런 곳에 주목하시고 투자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이 어디일까요? 즉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신분당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고요. GTX A 노선은 공사 중입니다. 개통이 얼마 안 남았겠죠. 거기다가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 되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 노선이 하나만 개통이 돼도 단기간 안에 아파트 가격이 20, 30%, 30, 40% 올라가는데요. 신분당선, 황금 노선이죠. 그리고 GTX, 정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호재. 최근에 가장 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축 아파트로의 변화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의 투자 가치는 정말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고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어디다?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GTX A노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신내 역세권 투자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주목하고 투자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호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호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호재는 전철 개통이 되면 가장 크고 확실한 가격 상승을 보이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집값을 올리는 GTX A노선 공사 중이고요. 신분당선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호재를 두 가지나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노선이 있습니다. 어떤 노선이죠? 2호선, 특히 최근에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9호선도 황금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 황금 노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2호선과 신분당선, 황금 노선 공통점 뭘까요? 바로 강남을 연결하는,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이다. 왜 그럴까요? 강남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고요. 많이 생기고 있고 모든 개발의 축은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이, 전철 노선이 강남을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에 따라 이런 황금 노선이 확정되는데요. 신분당선, 강남 다니고 있죠. GTX 노선 중에 A노선, 삼성동과 판교를 지납니다. 황금 노선의 공통점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상식선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역세권역의 재개발, 뉴타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허름했던 빌라 단지가 정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을 때 실투자금 대비해서 최소한 4~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호재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철 개통인데요. GTX 주변 지역의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교통의 편의성과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그냥 전철이 아니고요. GTX가 개통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폭등하고 있다.
GTX 개통시 서울시까지의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1, 2억 정도가 2, 3억, 3, 4억 길게 잡을 때 5, 6억 이상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황금 라인 어떤 노선이죠? 신분당선입니다. 왜 그러느냐? 판교, 강남, 용산. 강남권과 도심권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신분당선, 황금 노선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연장선, 이 개통됨에 따라 서부권 라인, 그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역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A노선, 운정을 출발해서요. 연신내 다음이 어디죠? 한 정거장이면 서울 역세권, 도심 용산권이고 두 정거장이면 삼성동 17분, 수서를 거쳐서 성남이 바로 판교입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와 최고 연봉을 받는 지역이고 그만큼 A노선, 서북수 연장선이 바로 용산, 강남은 다니고 있고요. 연장선, 바로 독바의 연신내 역세권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GTX와 신분당선의 개통이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금노선의 공통점이 뭘까요? 접근성, 어디에 대한 접근성? 바로 강남의 접근성에 따라 황금노선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왜 강남의 접근성이 좋으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양질의 높은 연봉 받으시는 그런 직장들이 어디에 많이 있죠? 강남에 다 몰려 있고요. 강남이 IT라든지 판교밸리와 합쳐져서 점점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제일 큰 손으로 떠오르는 30대 영끌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직주근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직장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남이 직주근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강남에 살 수가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기본이 뭐 20억, 30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대가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등포나 관악구나 마포권역처럼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에서 좀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직주근접 현상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남의 접근성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커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질 지역, 특히 차량이 아니고요. 전철이나 GTX 신분당선으로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런 투자 가치는 커진다. 판교, 연봉 1억 시대에 열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IT 기업들이 판교에 대단히 몰려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강남의 접근성, 황금 노선이다.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역세권 개발까지 된다고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3호선, 6호선 다니고 있고요. GTX A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 신분당선까지 연장선, 독바의 연신내 역세권, GTX 연신내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3호선, 6호선. 거기다가 GTX 신분당선까지 들어오면 지금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 빌라들이 혼재돼 있지만 앞으로 대단지,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다 연신내 역세권역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더블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지금까지는 개발이 늦어졌지만 앞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개발의 속도를 내고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서 개발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이슈들이 살아있고 앞으로 현실이 될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신내 역세권 이렇게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신분당선 황금 노선과 GTX 판교 도심권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주변 지역의 주택 개발 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되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인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그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GTX A노선 개통,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지역, 연신내 역세권이다. 또 주목해야 될, 투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큰 호재들이 실현이 됐다, 안 됐다? 실현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3, 4년, 4, 5년 안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호재가 실현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연신내 역세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소액 투자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거의 마지막 투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뭐 3,400세대가 아니고요. 1,5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해서 공공주도 방식이든 공공개발이든 아니 민간 재개발이든 신축 아파트에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연신내 역세권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또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신축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또 주택 재개발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배제를 하시고 순수하게 역세권 개발, 공공 또는 민간 개발로 개발되는 지역과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즉 마지막으로 투자 핵심 포인트는 뭐다?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투자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투자하셨을 때 연신의 역세권역에 그런 다양한 큰 개발 교통 호재들, 즉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GTX A노선 개통이라는 큰 호재, 역세권 고밀도 재개발 사업의 수혜를 어떻게 소액으로 정말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받는다, 입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를 위한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만 자제분들에게 정말 향후에 5, 6년 후에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역에 신축 브랜드라든지 아파트에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서, 투자 지역으로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지역과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